선생님께서 졸고 있는 나에게 문제풀이를 시키셨다. 거기 이정민 졸지 말고 이 문제 풀어봐. 피몽사몽한 채로 문제를 풀었다. X의 제곱 뭐? 2제곱? 2제곱 아니면 2제곱. 2제곱이 어딨어? 그냥 X제곱이지. 이렇게 수학 시간에 잠만 자니 알리가 있나? 아, 너무 창피했다. 앞으로는 수학 시간에 졸지 말아야겠다. 나는 김종희. 부재중 전화번호를 보고 조금 흥분을 했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뒷번호였기 때문이다. 헤어진 지 꽤 됐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몇 번이나 휴대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큰맘 먹고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부재중 전화가 떠서요. 아, 여기 우체국인데요. 등기 온 게 있어서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왜 하필 뒷번호가 같아서 날 설레게 했는지. 아, 좋다 말았다. 나는 김조은. 누구의 친구? 도서관에 갔다. 사서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열중하고 계셨다. 뭐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몰래 컴퓨터를 봤는데 슈키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계시는 거였다. 왠지 모르게 같은 청취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이혁. 이혁. 5월이면 입대를 한다. 예행 연습 삼아서 그동안 길러왔던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니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뒤에서 그걸 본 친구가 날 위로하겠다면서 맛있는 밥을 샀다. 엄청 고마웠다. 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생각났다. 아, 얘는 군대 갔다 왔나? 아, 안 갔지? 갑자기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안 돼 보였다. 오늘 일기 끝! 젊음도 짙은 털
자, YB의 노래였습니다. 스니커즈였고요. 네. 2520님, 나는 오늘 더러웠던 책상을 정리했다. 처음엔 막막했는데 다 끝냈을 땐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내일은 옷장 정리를 해야겠다. 뭔가 집안 정리를 싹 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제 방 정리도 하고 이제 몇 가지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아, 떠나려고. 아, 떠나려고가 아니라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정리를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뭔가 휑하고 약간. 제가 일본에서 진짜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샀거든요. 샀죠. 예. 진짜 거금을 투자해서 샀는데 하, 그거를 딱 그 창문 그 틀에다가 딱 전시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예성 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시고. 예성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 햇빛에 녹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왜 그래요? 예성 씨도 그거 보면서 아마 기분 좋아할 거예요. 죄송한데 이따 확실하게 저를 소개하고 나서 얘기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가만히 계시죠. 네, 저 약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게스트로는 참 좋아요. 네, 게스트로 잘 어울리는. 네. 이거 봐요. 웃음소리 참 좋잖아요.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네, 아니, 피디 누나가 나 웃음소리 어색하단 말이에요. 권혜준 씨께서 예성 씨 나는 오늘 할 때는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귀엽게 손을 수축시켜 버리세요. 하세요. 하시네요. 수축시켜 버리세요. 네. 그럼 우리 은혁 씨가 우리 예성 씨한테 전수를 해주세요. 아. 나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코너이기 때문에 앞에 리드멘트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귀엽게 할 수 있는지 예성 씨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나 소개 아직 안 했어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예. 아, 그냥 할게요. 네. 아, 그냥 할게요. 아기 그냥 해도 되죠? 예. 아기 옹알이 하듯. 하면 돼요. 어떻게요? 약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네. 이슈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버라이티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맞다. 어제 안 보여요. 만약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나는 오늘 요거다. 그러면 네. 약간 좀 중간중간 끊어야 돼요.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나는 오늘. 이렇게. 아. 그래서 감정 없이. 그래요? 그냥 귀엽게. 예성 씨 해보세요. 네. 귀엽게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수출대에게 시작. 2011년 나는 오늘. 네, 연습만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나온 김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요. 예, 이따가 정식으로 좀 더 기다릴게요. 예. 게스트는 참 좋은 친구인데. 제 꿈이 게스트 같은 DJ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 일단 우리 은혁 씨가 뭐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해외 공연 때문에 네. 해외 활동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이럴 때 집 생각난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네. 한 3일 떨어져 있는 건데 잠잘 때 왜 이렇게 집 생각이 나는지 포근한 내 침대, 엄마 목소리 그리워집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새로운 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지만 외국의 가정집을 지나갈 때 갑자기 우리 집이 딱 생각나고요. 네. 제가 곧 느낄 심정이 듣겠네요. 남자들 군대 가서 처음에는 훈련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집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훈련에 조금 익숙해지거나 잠깐 여유가 생길 때 불현듯 갑자기 집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얄밉게 군 동생까지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가끔씩 문득문득 집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집이 그리웠는지 문자와 콩, 스마트폰 이용자는 R2로 사연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은 무료.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은 R2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인 콩과 R2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선물 소개도 계속 해드릴게요. 네, 10대 전용 화장품 야다에서 스킨케어 세트, 아틀리에 뷰티 아카데미에서 유기농 샴푸 까리떼, 스킨79에서 비비크림 세트, 언데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 이츠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모나미에서 슈퍼겔 큐펜 세트, 해피머니 스타 상품권에서 상품권,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대원 CI에서 한국사 백장면 1,2권을 비롯한 만화책 한 상자를, R&B 싱어송라이터, 이번 오시죠? 언제? 저희 콘서트 가면 옵니다. 니오입니다. 니오. 에나써. 니오의 뭐요? 에났다고요? 에났다. 에났어. 에났어. 니오의 내한 콘서트 예매권을 네. 다섯 쌍께 드립니다. 네.
열렸습니다. 저기 연예인 DC 되나요? 아, 그럼요. DC 되고 말고요. 어서 오세요. 아, 근데 누구세요? 본인을 밝히셔야 연예인 DC가 안 밝히면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뭐야? 뭐야?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신청하고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갖는데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지 지금도 아직도 막 좀 헷갈리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입니다. 제가 목마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목마른 그런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길 바라며 이 노래를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서요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슴이 촉촉한 여러분들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유미가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그렇게